누구나 강릉. 온몸으로 느끼는 강릉 여행, 우리와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는 강릉 월화거리입니다.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시작하여 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철도를 따라 조성된 2.6km의 산책로로 신라시대 화랑인 무얼랑과 지방 토우의 딸인 연화씨의 애틋한 사랑이 깃든 월화정 설화를 모티브로 지은 거리 이름입니다. 정인씨와 여행친구 선우씨가 월화거리 중 한 구간인 월화교를 걷고 있습니다. 춘향전의 모티브이기도 한 남대천 월화정 설화, 천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채워집니다. 도심을 지나던 폐철도 부지에 문화, 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사랑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월화거리. 정인 씨와 여행 친구 선우 씨는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소리 감촉 강릉 여행.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다.